오늘은 고양이들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고양이 MBTI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사람이랑 고양이는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재미로 봐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미미를 살펴볼게요. 영상에서 많이 보이는 것처럼 사람 친화적이고 사교적인 타입이에요. 대화 능력이 좋고 왜 자꾸 울어? 활발하면서도 남을 잘 배려하는 타입이에요. 간식 먹을 때 아이들이 먼저 먹을 수 있도록 양보하는 아이랍니다. 자주 만져달라고 하고 때로는 안아달라고 할 만큼 적극적인 타입이지만 관심 받지 못하면 시무룩해져요. 친화적이고 배려를 잘하고 관심과 애정을 많이 보이는 걸로 봐서 ESFJ인 것 같아요. 먼지는 낯가리는 게 없어요. 프로필 촬영할 때 보였던 것처럼 처음 본 사람에게도 제일 먼저 다가가는 아이예요. 뭐야? 달라고? 알았어, 줄게 줄게. 먼지가 미미만큼 친화적이진 않지만 저에게 종종 쓰다듬어 달라고 해요. 배려가 많은 건지 서열에서 밀린 건지 혹은 참을성이 많은 건지 아니면 경쟁의식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간식 먹을 때도 뽀뽀뽀뽀가 먹고 있으면 뒤에서 보고 있다가 다른 아이들이 다 먹으면 그제서야 다가와요. 먼지 이리 와.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장난감 놀이할 때도 다른 고양이들이 놀고 있으면 양보해요. 새로운 것에 호기심도 많아서 집사가 뭘 먹고 있으면 와서 훔쳐먹기도 해요. 먼저 다가가고 배려심이 있으며 태평스러우면서도 호기심이 많은 걸로 보아 ENFP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뽀뽀는 낯가리는 성격이지만 친해진 사람과는 잘 지내는 성격이에요. 평소에는 점잖고 조용하지만 간식 먹을 때나 놀이에는 적극적이라 활발한 아이일까 생각되기도 해요. 자기 거에 욕심이 많고 승부욕이 강한 편이랍니다. 참을성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안고 고양이 댄스를 해도 잘 받아줘요. 이런 성격을 종합했을 때 ISFP인 것 같아요. 푸푸는 아이 중에 아이인 것 같아요. 맛도 엄청 가려서 아직도 저와 친해지지 못했어요. 놀 때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고 평소에도 조용한 편이라 가끔 울음소리 들리면 신기할 정도랍니다. 내려줘? 안 내려줄 건데? 겉보기에는 차가워 보이는데 간식 줄 때나 필요할 땐 다가와요. 눈치를 엄청 보기 때문에 집사가 푸푸 쪽으로 가면 얼른 일어나서 도망쳐요. 그래서 잡기도 어려운 타입인데요. 그래도 은근히 장난을 쳐요. 가끔씩 제 발을 공격해서 깜짝 놀라기도 한답니다. 제 생각에는 ISTJ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